어. 왼쪽으로.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화살표대로 가시면 돼요, 누님. 가시면 됩니다. 자. 아니, 이 순간을 위해서 여기를 특별히 다 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세상에. 어머. 자. 자, 어? 박한독인데. 네, 안녕하세요. 박찬욱입니다. 제가 런던에서 오랫동안 일을 한 적이 있어요. 한국이 그리워서 좀 잠도 못 자고 그랬는데 그럴 때 이제 어려서 듣던 젊을 때 듣던 음악이 위로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정훈이 선생님의 안개가 있었고 제가 안개라는 노래도 좋아하고 트윈폴리오도 좋아했는데 그 두 곡을 연달아서 계속 들으면서 이 두 곡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영화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헤어질 결심의 출발이었죠. 속에 와로히 하염없이 나는 간다. 어쩌면 가로막는 낮은 목소리 바람이여 안개를. 아, 바로 그 장소입니다. 너무 반가우시죠? 너무 고마워요. 누님한테는 잊을 수 없는 노래죠? 진짜. 네, 데뷔곡. 엄청 감동하셨어. 자. 아니 이래도 되는 거야? 너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너무 좋으신가 보다. 너무 의미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우리 정훈이 씨에게 있어서. 이제 없습니다. 이곳에서 오늘 노래도 듣고 얘기도 나누려고요. 여기가 2022년에 네. 부산국제영화제 당시에 영화 헤어질 결심을 상영했던 장소입니다. 처음 상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로 온 겁니다. 네. 당시 영화제에서 헤어질 결심이 무려 5관왕을 차지했거든요. 예. 최우수 작품상,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 촬영상, 음악상까지 상을 이 상 외에 또 다른 상이 있어요? 다 받은 거 아니에요? 자, 그 영화의 대미를 장식한 노래가 바로 이 노래 안개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헤어질 결심이 이제 칸에서도 수상했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인 영화고. And the award for mise-en-scène goes to Park Chan-wook. 이 영화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작이 되면서 헤어질 결심하면 누님의 안개 떠오르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시다라고.
자, 지금 이 순간에 정훈이가 있기까지 정훈이의 수많은 명곡, 그 뒤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먼저 오늘 제가 그 순간을 먼저 준비했는데요. 네? 제가 뽑은 최고의 순간은요. 55년 만에 재녹음을 결심한 순간. 우후! 자. 이 순간은 2021년 데뷔 54년째에 접어든 정훈이의 이야기입니다. 바쁜 활동을 잠시 미루고 기장에 내려와서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생각지 못한 요청을 받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무려 데뷔곡인 안개를 다시 녹음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야! 그때 그 시절 목소리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줄 수 없다. 재녹음을 안 한다. 단칼에 거절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훈이의 안개 없이는 영화를 개봉할 생각이 없었던 이 세계적인 거장은 완성된 영화의 개봉을 미룬 채 정훈이가 없다면 내 영화도 없다. 라고 하며 매달리고 또 매달렸습니다. 내 영화도 없다. 라고 하며 그렇게 횟수로 2년이 흐르고 끈질긴 구애에 감동한 정훈이는 안개의 재녹음을 약속하는데요. 2년 동안 정훈이만 바라보면서 55년 만에 재녹음까지 성사시킨 그 세계적인 거장이 바로 박찬욱 감독입니다. 이야. 쌤이 이걸 끝까지 거절하셨으면은 우리가 이 영화를 못 볼 수도 있었던 건가요? 우리 사무실에서 선생님 안 오시면 영화 접는다는 말까지 하시는데 와. 에이 잘 설마 나 그전에 모르고 박찬욱 감독 모르고 에이 설마 그랬더니 이거 지금 주제가를 만들려고 지금 네. 2년 기다리셨대요. 그래? 네. 그러니까 확 뭐가 와. 그렇죠. 그러면 만나봐야지 되겠네? 그래가지고서는 송창식 선배님이랑 같이 해달라고. 그렇지. 나 혼자 불리는 것보다 송창식이랑 같이 부르면은 네. 뭔가 분위기가 다르겠다. 그러면서 내가 멜로디를 녹음할 때 살짝 바꿨어요. 네네. 나 홀로 걸어가는 안개만이 자욱한 이 거리 했더니 네. 창식이 형이 그 언젠가 다정했던 그대의 형님 필로 이렇게 된 거야. 안개만이 자욱한 이 거리 그 언젠가 다정했던 그대의 그림자 하나. 야, 진짜 예술이다. 받으신 거야, 그 느낌을. 느낌을 그대로. 어? 흔히가 이건 틀었네? 그래서 틀었네. 창식이 형도 틀어가지고 저는. 어떤 생각으로 안개를 모티브로 영화를 만드셨는지 저희가 한번 여쭤봤어요.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면서 얘기 나누시죠. 기대됩니다. 제가 안개라는 노래도 좋아하고 안개 속에 눈을 떠라 라는 그 부분이었어요. 여기가 헤어질 결심의 출발이었죠. 하염없이 나는 간다. 그렇게 환영하지는 않으셨던 걸로 기억해요. 목소리가 젊을 때하고는 달라졌는데 그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고 그 나이가 들어서만 가질 수 있는 그런 깊이가 있으니까 뭐 더 좋다라고. 그리고 사실
옛날 그렇게 곱고 높은 소리만 좋아한다면 옛날 음원을 들으면 되죠. 근데 지금 새롭게 녹음을 하고 싶다는 것은 지금 연세에 들려주실 수 있는 그런 목소리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아, 맞아. 그쵸. 그다음 문제는 이제 송창식 선생님이었죠. 찾아가서 직접 만났을 때에도 아 이거 좀 합시다 형 뭐 하고 그 저 젊은 사람들이 영화 좀 하겠다는데 그걸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뭐 얼마 못 버티셨어요. 그냥 금방 예 알았다고. 젊은 사람들이 얼마 못 버티셨어요. 금방 저희 전 저희 계시 오직 내 영화를 위해서 노래를 해주신다는 게 이 순간을 위해서 내가 이 영화를 만들었구나. 영화 감독이 된 보람이 여기에 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아, 멋지시네요, 박준호 감독님. 그렇죠? 아니, 네. 나같이 이렇게 복 있는 여자 있어요? 가수 있어요? 유난히 창작자들이 우리 정훈이 영감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것 같아. 뭔가 네. 소울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난 내가 생각할 때 난 진짜 목소리 소울 없거든요. 아 있어요. 무슨 말씀? 소울 없거든요. 아 있어요. 무슨 말씀? 아 참 죄송해요. 제가 화를 내서 많이 하는데 누님 의도하지 않아도 그 배어 있는 네. 것들이 형성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예 타고 나신 거죠. 기장 소울. 자 저희가 인터뷰 영상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바로 보시죠. 아, 안녕하세요. 가수 정훈이의 절친 가수 송창식입니다. 박찬욱 감독이라고 그러는데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인데 그런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라는 게 유명하신 분이었지만 어느 정도로 유명한지 난 잘 몰랐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보통 때 하던 그 정훈이가 노래 부르면 내가 하모니를 할 수 있는 그런 한도 내에서 약간 조금 어설픈 맛을 가미해가지고 노래를 불렀지요. 어설픈 맛을 가미한다? 보통 이제 영화가 끝나고 자막 올라갈 때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는데 그 자막 올라갈 때 그 영화 그 음악이 노래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안 나고 그걸 다 듣고 나가더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적절하게 잘 썼다는 거지. 확실히 좋은 가수의 힘은 의도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고 가수는 노래를 할 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누님의 힘이 많은 사람한테 감동을 주는 것 같아. 나 오늘 감동시켜야지 하는 무대에 나 울려야겠다. 그거보다는 뿜어져 나오는 그렇죠. 아우라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게 아닌가. 그렇죠. 아우라. 아, 해설이 더 좋다. 예. 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타고난 싱어들은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로부터 2년이 더 걸렸습니다. 2024년 정훈이의 안개는 어떤 느낌인지 저희 지금 처음에서 들어봐도 될까요? 아, 예. 진짜. 그렇죠. 오늘은 또 기분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예. 소리가 잘 나든 못 나든 가야지 뭐. 무조건 잘 났어. 아,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들어도 되는 거야? 다정했던
그대의 그림자 하나 생각하면 무엇 하나 지나간 추억 그래도 애타게 그리는 마음 아 아 그 사람은 어디에 갔을까 멋졌습니다. 어, 형님 옆에 계신 줄 알았어 지금 소리가 패닝이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아니... 괜찮았는지 모르겠다 목소리 내놨다든지 뭐. 너무 좋았는데 와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정훈이 선생님의 그 몰입 그러니까 안개에 있는 사람과 정훈이 선배님이 하나가 되는 그 순간이 그 노래를 부르시는 내내 계속된 것 같아요. 난 지금 손도 떨리고 발도 떨리고 지금 다 떨려. 지금 전율이었어요, 저는. 어, 너무 감동했어요. 저도 듣는 내내 다 떨렸던 것 같아요. 얘는 숨도 크게 못 쉬더라고요. 어, 너무 감사합니다. 네.